네, 반드시 필 먹을 식, 반드시 수익을 낸다. 돌아온 필식 주식명과 MTNW 김도영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필식. 필식. 네, 필식. 우리 시장이 CPI에 대한 충격을 온전히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2% 넘는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데 종목만 보더라도 내리는 종목 훨씬 더 많습니다. 언제나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이렇게 관망을 하셨던 김도영 어드바이저, 오늘 장 막판까지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필식의 300초 전략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 시장의 하락폭보다는 우리나라가 이제 커플링 현상 부분의 하락까지 나왔지만 좀더 확대가 되면서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조금 초반부에 좀 불편했던 부분은 투자 심리가 위축되다 보니까 일명 투매성이라고 표현되는 또는 담보 부족 현상 부분에 대한 물량들도 조금 순간적으로 좀 먼저 출회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이제 주초에 다시 한번 저점을 좀 확인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계속 찾아내야겠죠. 왜냐하면 5월 12일 날 외바닥 부분에 발생되었던 이 부분들이 진짜 다중바닥 형태를 계속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었는데요. 이 부분 이후에 잘 반등을 했다가 다시 한번 오늘 저점을 갱신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FOMC 부분까지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날 새벽이거든요. 그러면 목요일날 우리나라 장에 본격적으로 이제 반영을 하게 됩니다. 파월 발언까지도 나온 뒤에 움직이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 좀 중요한 포인트가 우리가 처음에 제시했던 위치보다는 좀 더 내려놓고 지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2525포인트입니다. 코스피 기준이 이 선물 시장과의 계산법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부분인데요. 2525포인트에 대해서 오늘 지지를 할 것이냐 하지 못할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만약 2525포인트를 깨고 내려올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더 악화되면서 담보 부족 물량들이 더 계속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형태가 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열어두셔야 되겠고요. 이 속에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현재 기준에서 조금 너무 급하게 그러니까 매도 타이밍을 지금 급하게 시장 때문에 FOMC가 알려진 내용에도 불구하고 던진다. 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확인하고 가자. 지난주 후반에도 그런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주식 비중을 들고 왔다라면 확인할 것은 좀 확인하고 가자라는 표현에서 아직까지는 짐을 제대로 싸질 않았는데요.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에 방향성에서 기관 쪽입니다. 투신이나 연기금 비롯된 전반적인 기관 쪽에서 특징 중에 하나가 외국인들이 이제 동시만기 이후에 공매도까지 확산이 됐죠. 하지만 그 물량들을 고스란히 다 받아내고 있는 건 투신과 연기금이었습니다. 근데 또 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난 5월 12일 날 최저가 부분에서만 받아내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만약 기관 쪽에서 지금 연기금 방향성을 잃어버린 것 같은데 투신 쪽에서는 방어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만약 기관 쪽 선물 매수가 이렇게 확대를 좀 해준다라면 오늘 앞에서 말씀드렸던 2525포인트에 대한 방어와 함께 하락폭이 조금 축소된다라고 바라보시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힘들더라도 주초는 좀 끌고 가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현재 피시코 포차크 쪽에서도 보면 전혀 시장의 수급 자체가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종목군들 중에서 대부분이 이렇게 눌림 매수 부분, 매도가 매도를 부른 부분에서 방어 매수에 매수거리만 해놓은 물량들만 확보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부분 속에서 AS,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먼저 들어갔던 종목 같은 경우는 하나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바로 이제 하나 시스템인데요. 지난주에 그래도 주후반 쪽에서 시장에서 방산 업체들이 긍정적인 시각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역시나 이제 어제 전일 같은 경우에도 이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도 시장의 분위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윗꼬리가 달리면서 내려왔지만 아직까지는 방산에 대한 하반기에 대한 수주 모멘텀들, 해외 수주 모멘텀들이 계속 살아있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요. 17,100원 직전 고점 부분보다는 조금 더 위쪽, 그러니까 매물대를 하나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 17,600원의 매물대가 강력한 매물대가 하나 있기 때문에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 17,600원대에 저항이 걸리는지 저항이 걸린다면 역시 트레이딩 관점 쪽에서 비중 조절하면서 가자라는 관점에 1.5가를 설정해서 가보도록 하겠고요. 이 속에서 오늘 포트폴리오는 전일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전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일 포착들 중에서 한 종목을 좀 집어넣도록 하겠는데요. 시장에서 그래도 탄력 부분이나 실제 우리 현실에 네, 일상에 들어와 있는 종목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오늘의 포착
종목으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푸신과 연기금 쪽이 매수세가 방어 쪽으로 이틀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관점을 볼 수가 있겠고요. 동사 같은 경우 국내 유일무이한 인간형 이쪽 보행 로봇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현대차그룹에서 보여주었던 로봇 관련 쪽으로 로봇계 같은 경우에서도 보실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 쪽으로 본다라면 직접적으로 지금 협동 로봇 시장의 성장성이 동사에 직접적으로 가져오는 실체가 있는 로봇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그런 부분 속에서 손절라임 같은 경우는요, 여기 앞에 시장의 영향성도 있기 때문에 이 갭을 살짝 깨고 내려오는 부분까지 감안을 본다라면 22,3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